이거 처음 보지. 거상 진짜 재밌게 한다. 희나바디 반갑습니다. 아, 전직을 하셨군요. 근데 전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잠깐만 전직 한 캐릭터 맞지? 이타코. 나 이거 일러스트 보고 잘 구별을 못해. 맞아 안 맞아? 나 이거 확인 좀 하고 가자. 템은 어차피 그 사천왕이 낀 템이나 뭐나 다 전투력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맞아 이거 이타코 아니야? 전직을 했나? 안 했나? 맞아 전직한 거 맞지? 이타코지?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일러스트 잘 구별이 안 돼가지고. 아 신등 159. 야 신등 만점자 나왔습니다. 신등 만점자. 어 야 신등 159.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Let's get it. 가자. 오 신등 만점자. 자 캐릭터 한번 쭉 빠르게 살펴보죠. 양반두루마기 아마테라스 장갑. 올챠 찍어 놓으셨어요? 어 지금 올챠 찍어 놓으셨는데 아니 근데 일렬을 올챠 찍었는데 왜 이게 뭐지 이거? 이분은 이런 거면 본 캐릭터 활용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희나아빠님 같은 경우는 일렬 같은 경우는 지금 특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 마력 주입이 있고 마력 사출이 있고 아니 특성이 아니라 스킬이 빅룡 출사 있고 마운술이 있거든. 어느 쪽이든 간에 다 지력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올 지력이에요. 근데 체력을 찍어놨다는 건 본 캐릭 활용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 전직을 하셨는데 어, 조금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광목 유저분이시고 어 광목 템 좋습니다. 예 3 아 잠깐만 타임 이거 거래불가 아마 갑옷 때문에 이게 자꾸 내가 깜빡깜빡 속네. 맞네. 아니 아니 나는 이제 사 아마스에 주작기시면 광목치고 그래도 서민템 중에 그래도 최상위권이잖아. 어 템 좋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딱 봐니까 거래불가야. AK 이놈들! 어? 이걸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전반적인 수준을 다 올려놨죠. 템 좋은 건 마찬가지. 템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고천국에다가 템 좋습니다. 딱, 어, 딱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갔는데 거래불가 딱 예. 예. 참고로 요거는 점수에서 빼겠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땡겨의 점수에서 어, 살짝 빼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건 공짜니까. 저거 돈 주고 살라면 그래 나 50억은 줘야 되는데. 아 주자기가 있군요. 아 도시 도로 넣겠습니다.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해요. 주자기가 있었네. 빨리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어? 아 이게 있네. 왜 이게 안 하셨어요? 어 미안합니다. 어. 아 그리고 템 모으시는 거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례송 500개 가량에다가 전기구슬 300개 가량. 창고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검기결 70개. 야 이분은 딱 여기에서 성격이 보여요. 이런 분들이 거상을 진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야. 왜 그러냐면 말도 있으시고 지금 무기장도 있으시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템을 나는 못 모아. 저는 10개든 20개든 갖고 있잖아. 나는 안달이 남아. 유기전에 올려야 돼. 이게 한시라도 빨리 돈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내 스펙업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려야 돼. 난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조바심이 많이 나가지고 현질도 많이 하고 저 같은 스타일 나 같은 스타일들은 막 변덕도 심하고 사냥터도 자주 바꿔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템을 꾸준히 모은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장례속이나 전기의 구슬 속성 뭐 전기의 구슬조가 뭐 이런 악몽의 결정체 검기결 이런 거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많이 안 나와. 이 정도로 모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참을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탑재하고 있어. 거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재능은 뭐다? 인내심이다. 참을성과 인내가 가장 중요하죠. 거상에서 뚝심. 이런 분들은 거상을 굉장히 재밌게 잘 재미 야 씨. 기댔어 봐봐. 야 템 모으시는데 귀재네 귀재. 기태셋 일단은 네, 한 300세트가량 있으시고 식량도 이거 다 일일이 모으신 것 같은데 이런 재미로 게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라바타 개봉비 풀백. 아니 뭐 템 모으는데 무슨 뭐 목숨 거셨네. 일본 선조석 999개 경험치책 모으고 계시고 뭐야 이거.
일단 서산대사 풀백, 개조 불란기포 풀백, 궁기에다가 이건 야참형왕 가려고. 아 우리 희나 아빠님, 야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시죠? 이거 처음 보지. 거상 진짜 재밌게 한다. 이분은 저는 여기에서 이분이 따로 언급을 안 하셨어도 저는 여기서 플러스 점수를 좀 드릴게요. 땡겨 플러스 점수. 도깨비 빨간 자루. 이거 솔직히 이런 컨텐츠 하는 사람만 하잖아. 이분은 거상을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 캐릭터를 딱 봤을 때 하나하나 한땀한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컨텐츠를 찾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는 분이야. 이 보따리가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 사냥하다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패치가 됐어요. 얼마 전에 패치가 됐는데 그 뭐 수상한 보부상이라고 잡으면 막 도깨비들 나오는데 걔네들 잡으면 거기서 막 235렙째짜리 템도 주고 일종의 이벤트성 보스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고 몸빵만 센 애들인데 그냥 두부 같아. 되게 약하고 몸빵만 세, 몸빵만. 네, 아무튼지간에 이거를 잡으려면 정말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발품 팔아야 되고 정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허탕도 많이 쳐야 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가서 광목 유저잖아. 태진을 잡고 이 시간에 차라리 산미호를 한 장이나 하나라도 더 잡고 그러면 그 돈으로 그 도깨비들 잡아서 나오는 템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솔직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죠? 효율적인 거 그냥 일반 몹 잡고 보스 몹 잡는 게 일반 보스 몹 잡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말이야. 이런 거 왜 하겠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정말 이런 데는 플러스 알파 점수가 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티어 매기실 때도. 자, 각성 라시아 풀백, 계획차 풀백. 야, 이 템 기깔나게 모아놓으셔. 와. 야, 참. 멋있다. 점토는 왜 모으신 거야, 근데? 각성 오행기, 그 다음에 각성 도라노스케까지. 자, 이렇게 이제 전설 장수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초선이 있고요. 초선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네요. 어린 수인에다 배궁까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제가 단언코, 이분은 단언코 지금 이제 희나 아빠라고 캐릭명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와 그리고 칭호도 대사야. 대사 심지어 칭호가 대사야. 야 나 이거 대사 칭호 건임태 하면서 뭐 2회밖에 안 됐지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본인이 플레이할 스타 시간만 많으면 진짜 거상의 남바완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거상 자체를 너무 좋아해. 딱 봐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분같이 특이하게 막 템 모으고 이것저것 남들이 안 하는 컨텐츠도 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은 탈선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 그 정석 메타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도 정석 메타에서 벗어나질 않았어. 얘네들 용병들 풀백 작업하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지금? 불란기포 서산대사 개종용차 각성오행기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전설장수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플레이 다 하면서도 템 모으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재미는 다 챙겼는데 정석에서 벗어나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자면 도랑치고 가재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예요 지금 캐릭터 자체가. 이러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력 천만 찍는 분들보다 더 힘들어. 이러기가 즐기면서도 정석 메타를 그대로 따라가주는 재능이 있는데 거상을 또 재밌게 또 즐기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네. 캐릭터 성장세가 살짝 좀 아쉽긴 해요. 와 천장 봐봐. 와 천하장사 563개에다가 와 거래불가 도발부 152개 거불 도발부. 야 대박이다 진짜. 이야 근데 현질을 조금 하시긴 하셨나? 이게 현질을 한 느낌인데 이거 느낌이 조금 현질을 하셨죠 솔직히. 좀 하셨나 하시긴 하셨네. 아 그래도 뭐 대단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상자도 많이 까셨네. 내 눈을 피해갈 순 없지. 이거 나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아버님 우리 희나 아버님 형님 상자 좀 나보다 훨씬 많이 깠는데? 이거 지금 자 1일짜리 820 땡겨가 상자 깐 거보다 적어도 3배 이상 깠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무자본이라고 하셨다고? 이게 무자본이라고?
이게 돼? 거블 도핑은 900점 동안이 다섯 5개... 와! 이게 상자를 까서 나온 게 아니야? 진짜? 이게 무자본 캐릭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일단 사죄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15일짜리, 7일짜리가 없더라, 별로. 나는 7일짜리, 15일짜리가 더 많거든? 어쩐지 1일짜리가 많더라고. 근데 뭐지, 15일짜리 많이 쓰신 건가? 좀 파셨나? 그냥 상자에다 버린 건가? 나 그 생각을 했거든? 와, 대박이네, 진짜. 이게 무자본으로 돼요. 동아리 900점 동아리 5 캐릭터로 5년간 했답니다.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입이 안 담아. 죄송합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고? 죄송해요. 예, 제가 거래불과 도핑이 이렇게 많이 내가 얻어본 거는, 저는 솔직히 상자 까서 얻어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땡겨 눈에 땡겨만 보인다고? 상자 까신 줄 알았어요.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와, 개조 장수 시나리오, 와! 그러네. 개조 시나리오 템이 지금 1180개야. 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대박이네요. 대단하다. 어, 이 귀서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러면은 다 돈 벌어가지고 그냥 매입을 하신 거예요? 다? 아,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죠. 어, 충분히 가능하죠. 정령 친밀도 있다 보면 돼. 어느 정도 이거는 검증이 됩니다. 정령 친밀도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캐시 이벤트 때마다 조금씩 사놓고 있다고? 아, 그럼 무자본은 아니시구만. 아, 물론 이제 본인 기준에서 무자본이실 수도 있고, 무자본의 기준은 다 달라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본이라는 기준 자체를 제가 꼭 반드시 지금 당장 캐릭터한테 사용할 그런 아이템까지만 무자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소한도 그런 캐시템 정도는 해주고 계시나요? 템이 이거 테석 같은데 느낌이. 아, 근데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시긴 하셨어. 와, 대박이네. 근데 여기서 무자본이고 아니고 그렇게 딱히 뭐 많이 중요하진 않죠. 정말 많이 노력하신 게 보이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아무튼 캐릭터 상태 요렇고요. 야! 옷장 봐봐. 환호복. 어, 여기서 뭐가 구하기 힘든 템이야? 창산. 나 저런 것도 처음 본다. 거상이 있는데 내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 참. 신기한 거 많네. 직수 오랜만에 본다. 소규, 견의, 대흑천 의복. 야, 참. 아무튼,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읽어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아, 뭐 이렇게 길어. 제가 빠르게 좀, 예, 집계를,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목의, 무자본으로 광목의 끝을 보고 싶어서, 여기서 무자본이시라는 거는 우리 희나 아빠, 우리, 예, 이 참가자분 본인의 기준에 있어서, 어, 전 인정합니다. 제 기준은 제 기준일 뿐이고, 우리 이 유저분의 기준은 유저분의 기준인 거죠. 어, 둘 다 맞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고, 여러분 또 다른 분들 기준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자본으로 광목의 끝을 보고 싶어서 아직 다른 사천왕은 못하고 있습니다. 클락 캐릭터로 한동안 열심히 하던 활용 100만 마리가 끝나서 노가다의 신이네, 신. 야, 대단합니다. 반자사 캐릭터도 녹이서 159 신등 만렙을 찍었대. 반자사 캐릭터. 혹시 아래 사진 볼 수 있는 건가요? 와, 대박이다. 참고로 이 희나아빠님이 활용 100만 마리 인증을 하신 건 제가 우리 거유들 카페에서 봤어요. 전에 사진 찍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마리수 세가지고. 대단합니다. 각종 기여도 신드 신용도 모으고 있고, 상당 기여도 백상의 인도 수집상. 야, 그걸 또 안 봤네, 내가. 와! 와, 대박이다. 이게 몇만, 야, 상당 기여도가 55만 6천 점. 국가 기여도가 156만 국가 기여도가 156만, 백상에 20만, 인도가 43만. 하, 대박이다. 수집상이 18,000. 노가다 신이네, 신. 야, 대박이다. 아니 무투장 대장군 칭호를 2020년 계획하였으나 2분기 7월달 패치 이후로 버그로 인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124승을 남겨놓고 대장군 칭호를 못 얻고 있습니다.
대장군 칭호 지금 124승 남겨놨대요 지금. AK 보고 있냐 지금. 버그 빨리 해결해라 이거. 아 대장군 칭호 한번 보자 건임티에서. 한번 보면 다시 고용님든 장수명왕 천왕 가능하면 풀포텟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노가다의 귀재네.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최근에 진행된 임무의 수행의 달인 1등 하였으나. 아 그 이벤트 1등 했어? 아 그 이벤트 1등 하셨다고? 와 대박이네. 아 그 저기 퀘스트 가장 많이 깨는 사람한테 자 그게 뭐였냐면 와 대박이네 진짜. 그거 1등 하셨다고? 아니 내 이거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뭐 어느 정도 퀘스트를 깼다 그랬죠? 아니 말이 안 나온다. 기사 몇 개 썼다 그랬지 그때?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와 씨 욕 나온다. 퀘스트 3000개 기서 19개인가 그랬다고.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이게 반자사 캐릭이랍니다.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네 반자사 캐릭 여기 보입니까? 야, 아이디가 아이디 심지어 일대종사야? 아이디 일대종사라고 써있는데 이거 아이디 아이디 캐릭터 직업명이 아니고요 아이디 아이디 캐릭 이름이 일대종사야. 여기 칭호 여기 페인이라고 써있네.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페인이시네요. 이게 진짜 페인이지. 와 반자사 캐릭터 신등이 지금 159구요 지금 이건 황룡 잡기 시작했다. 황룡 2만 1000마리 정도 잡았다. 예 네, 그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무투장 지금 현재 876승을 했다 인증을 하셨고요. 대장군 칭호를 얻기 위해서. 아 모든 걸 다 인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안내드린 개수가 이거 캐스트 개수 말 그거죠 캐스트 개수 총합산이 3009개랍니다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3009개를 하셨다 퀘스트. 하, 참 대단하네요. 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에, 인정하겠습니다 이분. 에, 무자본이지. 이 정도는 무자본 인정해줘야지. 아직 거상을 재밌게 하고 있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고민이 없는 거야. 아, 무자본이나 소소한 소자본으로 재밌게 게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자, 땡겨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고민이지만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는 다른 유저분들한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우리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마냥.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캐릭터. 자 지금부터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2분 점수 또 궁금하네. 2분 점수 2분 점수 진짜 궁금하다 그지. 자 갑니다 갑니다. 대단하다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 자 4천왕 부유 개수 아까 한 개였죠? 자 2점 갑니다 갑니다. 명왕 부유 숫자 명왕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아까. 명왕 부유 숫자 없어요 없어요. 명왕 넘어가고요. 전설 장수 아까 초선 하나 있었죠 한 명 플러스 1점. 아 이게 점수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 600만 점 넘었으니까 9점 플러스 시키고요. 점수가 막 엄청 많이 야 기대하던 정령 침밀도 봅니다. 정령 침밀도 과연 이분의 정령 침밀도 마하 그렇지 그렇지. 야 지금 48만 점에 7만 7천 점 50 약 5만 점 정도 나왔는데 아 굉장히 높습니다. 전투력 600만에 비해서 정령 침밀도가 어마무시하죠. 55만 참고로 땡겨는 간신히 30만 넘었습니다. 저도 거상 한 7년 정도 했는데 저도 한 30만 조금 넘었어요. 저보다 높은 거예요. 정렬 침밀도가. 자, 7점 플러스 됩니다. 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칭호. 야, 칭호 역사상 최초로. 칭호 만렙 나오나요? 칭호, 만점? 칭호 만점? 자, 대사. 대사 있어요. 이분. 아, 근데 대장군이었. AK 이 개객기들 때문에 역사상 최초 칭호 만렙 만점이 날아갔네. 와, 1점 빠지겠네, 이거. 자, 두 개 일단. 마사무네. 완전체 3개, 4개, 5개, 6개, 페인, 페인까지 6개! 아! 아, 제왕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조금 세팅하시는 과정 중이라 제왕이, 자, 이게 쉽지 않아. 귀신 같다니까?
6개입니다, 6개. 와, 그래도 칭호에서 7점이나 얻으신 분 나 처음 봤어. 계속 갑니다. 계속해서 가봅니다. 신등, 아, 무조건 신등 만점이죠. 신등 5점, 플러스. 자, 용병도감 봅니다. 121개 용병도가 괜찮아. 이 정도 2점 플러스 시키고요. 상단 직책, 상단 대행순임. 자, 대행순임 1점 플러스. 일단 대행순임 1점 플러스 시키고, 자, 전문기술 간서 있죠 이분. 전문기술 아까 안 봤고요. 제발, 제발. 아, 제조가, 야, 연금술. 오케이 제조기술 오케이. 자자자자자, 전문기술 한개 1점, 전문기술까지 챙기셨고. 점수 높다. 좋아. 뭐, 왜? 대위덕 있다고? 아니, 채팅창 좀 봐주세요. 아, 네, 흥분해. 아, 대위덕. 아, 죄송합니다. 대위덕,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선글라스 껴서 그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 야, 잠깐만. 40점 넘나, 설마? 또 대위덕 2점. 2점 플러스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 여러분들, 고구마 한 10개 한 번에 드신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지? 대위덕하고 레알 완전 무장 맞아. 오케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기술까지 플러스 아까 내가 시켰지. 아까 1점 맞죠. 자, 정령 모든 정령 친밀도 최상급. 아, 근데 정령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정령 딱 두 개밖에 없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7점이면 와, 야씨, 지금 사천왕 하나에다가 명왕이 딸랑 하나에다 전설장수 딱 하나인데 여기에서 점수가 37점이 나왔다는 거는 이분은 진짜 추후에 챌린저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분의 티어 과연. 이분은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티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티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결정했어. 여러분들이 사실 왜 들어는 볼게. 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아직.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뭐 너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몰린다면 마스터 다이아, 마스터, 아, 마스터 금화. 티어는 챌린저까지 있어요. 생 부자보님은 그랜드 마스터는 줘야 된다. 마스터 아니냐. 이 정도면 마스터 아니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을 거의 안 봐서. 무자본이라는 이유가 거상지점 캐시 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스. 공민이 또 후원 고맙습니다. 보통 마스터에서 금화가 많고 다이아도 그 다음에 좀 나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있죠, 이 캐릭은. 저는 이분께 마스터 드리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마스터 생각하고 있었고요. 금화까지는 솔직히 조금 조금 더 맞춰야 될 것 같아. 지금 사천왕 개수나 이제 명왕 개수, 사천왕 개수는 솔직히 그렇다 쳐. 사천왕 하나로도 얼마든지 엔드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명왕 개수, 전설 장수 개수가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하셔야 되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저는 마스터 딱 봅니다. 네, 마스터. 안 그래도 뭐 마스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가지고. 자, 계속 갑니다. 과연, 자, 마스터 36점 플러스 시켜서 과연 이분의 티어는 띠리리리리리리리. 아! 이거 표를 바꿔야 되나? 미치겠네. 73점 플래티넘. 표 손 좀 봐야 되나?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번에 우리가 솔직히 감성 점수가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갔어. 솔직히 그렇잖아. 예, 그건 인정해야 돼. 나나 여러분들이나 마스터 중계 워낙 노력이 넘사벽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정석 테크만 밟았다면, 자기 재미보다는 효율적인 플레이를 위주로 했다면 진작에 전투력 1000만 이상 찍으셨을 뿐이고, 예, 최소한도 무조건 마스터 이상 금화까지도 노려볼 만한 유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희나바님 캐릭터 정말 잘 봤고요. 나중에 네, 승급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사실 솔직히 그냥 뭐 4천왕 좀 맞추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전설량도 맞추고 4천왕 몇 개 나오고 이러면 마스터까지 금방 갈 것 같아. 나보다 더 금방 가. 지금 플래티넘 수분장 싫어합니까 지금? 자, 다음 분 넘어가 보죠. 자, 우리 희나 아빠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계시니만큼 더 신경 써서 비밀번호 2차 비번 바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차피 OTP가 있으셨구나 생각입니까? 그래도 비밀번호 바꿔주세요.